안녕하십니까.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 125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법구경 제 29 광현품 11장, 12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우리네 인생길,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기보다는 다소 조금은 더디가고 늦을지라도 힘들어하는 이의 손을 잡고 당겨주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불만하기보다는 해줄 도리를 못해서 늘 아쉬움을 갖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요. 우리는 저마다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 것인가 라고 들었는데요. 유마경 인부리 법문 품에는 우리는 무명의 어리석음에 빠져서 언제나 행복한 삶만을 원하고 또 좋은 것이나 부귀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밖으로만 찾아 헤매는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독수리가 푸른 창고를 날기 위해서 둥지를 버리는 것처럼 외부에서 추구하려는 그런 세계를 버리고 내면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인데요.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해할 것도 없고 또 욕망은 욕망으로 고통고통으로 깨뜨려야 한다는 것인데, 아프지 않고 지 건강을 챙기고요. 이별의 아픔을 모르고서지 만남의 기쁨을 알 것이고 또 불행을 겪지 않고서야지 행복의 단맛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지요. 알고 보면 모두가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진통이라는 것이고요. 희망과 행복은 우리를 마음에 있다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광현품에서 항난사 죄난이요 거제가 영난이라, 회지동리난이요 난난 무과유라. 배우기도 어렵고 죄를 버리기도 어렵고 세속에서 살아가기 또한 어려우며, 한데 모여 이익을 같이 하기 어렵지만 탐진치를 없애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세상에는 생로병사의 고통과 구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구부도 있고 또 좋은 것과 헤어지는 애별리고 또 싫은 것과 만나야 되는 원증회고 또 눈기코에 멈추지 않게 자기 뜻대로 하려는 오음성고, 이렇게 따져볼 때 고통 아닌 것이 없지만요. 그 가운데에서도 탐진치를 없애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올바른 계정의 사막을 닦아서 없애고요. 비구걸 군안이요 하가 불자면이라, 정진득 자연이요 후무 유거인이라. 비구로서 걸시각이 어렵다라고 해도 어떻게 스스로 힘쓰지 않겠는가. 칭찬하면 저절로 얻어지리니 그 다음에는 남에게 바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비구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비크슈이지요. 걸시가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요. 결국 걸시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다 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버리고 청정함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 또 열심히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남에게 바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요, 자신이 만들어서 자신이 받는 자업자 득이요, 주는 대로 받고 심는 대로 거두는 인연과 법으로 모든 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이른다라고 하는 걸 잘 아시고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 125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등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